안녕하세요. 저는 시청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는 시민소통팀장 김선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은 화목회의는 화목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시장님하고 시민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이제 저희가 자연마을을 많이 다니셨는데 공동주택 마을도 소외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이 돼갖고 그리고 또 날씨도 좀 쌀쌀해져서 내부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35번째 화목회의를 여기 신안아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또 이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장님께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눈높이가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네. 저도 신혼아파트 주민입니다. 네. 네. 증포동 신혼아파트. 아~ 네, 저는 저기 증포 신혼아파트 107동에 1301호, 1302호. 1301호에는 어머님, 아버님, 여동생, 시집 안 간 여동생, 그리고 1302호 마주보고 있는 거기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이들 셋하고. 그리고 여덟 가족이에요. 식사는 이제 어머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식구가 많으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근데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제 뭐 큰 애는 졸업하고 저기 했지만 이제 아직 학교 다니는 애들이라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하고 어머니 아버님도 뭐 손주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 뭐 힘드신 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되게 좋으시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지금은 가을역이라 사실은 예년 같으면 지금 쌀문화 축제 할 때거든요. 네. 그걸 못해서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사실 어제 설국공원에서 쌀문화 축제는 하지 못하지만 개최 행사를 이제 그 거북놀이라고 해서 그 이제 풍년 농사 풍년 기원제도 드리고 하는 건데 그걸 해마다 우리 쌀문화 축제 때 대폭 공연으로 했고. 올해는 이제 관객들이 없으니까 관중은 없지만 그걸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전국에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거기도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도 축제는 사람이 북적북적 거려야 제맛이 나는데 그게 아니어서 좀 허전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또 이제 저기 그 장원에 있는 그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라고 이제 큰 그 저희가 있는데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시민들 어떻게 그 민원인들을 챙겨드려야 되는지 시장으로서는 공무원들이 첫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말씀도 드리려고 한 시간 정도 강의 좀 하고 그리고 장원의 그 장원 설성 율면 조합장님들하고 RPC라고 있죠 쌀 이제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쌀 수매통을 이천에서 이제 예산 지원을 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그게 아주 농민들이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것도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다들 좋아하시고 하는데 올해는 기후가 안 좋아서 이제 쌀 농사가 좀 소출이 줄었어요. 대신에 이제 쌀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그거를 좀 조정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임기가 4년인데 2년이 지나서 반환점이 이제 지났는데, 우리 이천은 그래도 도시와 이제 농촌이 이렇게 같이 혼재 있는 데인데, 그런 도시인데, 상대적으로 이 농촌의 마을 주민들하고는 이제 자주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또 불편한 사람도 듣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도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이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 시장님들한테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뭐 조경근 시장님도 그렇고 유성우 선배 시장님도 그렇고 근데 한 번도 이제 아파트는 안 찾아가 오셨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죠. 네.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도 더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곳에 불편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다 모든 게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닐 테니까 사람 사는 곳에 불편이 있으면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듣고 고쳐드리고 빨리 해결시켜드리는 게 이제 행정의 본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연구하고 공부도 하지만 또 직접 주민분들 찾아뵙고 듣고 예, 방법을 찾아내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서 예, 반성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드리면서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계획은 한 90여 개의 아파트를 찾아뵈야 되는데 오늘이 35번째입니다. 예,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래서 오늘은 뭐 동네는 좀 다르지만 예, 같은 신안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서 우리 그 부발의 신안 아파트 주민들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은 이달에 듣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면 다 각 부서별로 다 이제 업무 배당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장님 통해서 다 어떻게 처리하고 할 것인지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물론 뭐 가급적 다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또 부족이 안 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느끼시는 그 불편들 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말씀 주시고 서서 하지 마시고 앉아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동철 의장님께서 사실 오늘 제가 올 자리는 아닌데요. 시작인가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의 대화 시간인데요. 초대하지는 못했는데 저도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여쭤보았습니다. 여쭙고 제가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도와서 하시는가 도와서 여러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왔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이천시의 주택 중에 67%가 아파트 공동주택입니다. 거기에 한 5만 가구가 넘는 가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못 들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구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소소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오늘 이 경청하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시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시장님 주머니 굉장히 가졌으니까 주머니 탈탈 털으세요. 의장님 오셔가지고 예, 사실은 제가 뭐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오셨으니까 사실은 또 마음도 편하고 예,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장님께서 오늘 저기 아파트 소개도 해주시고 또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파리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임명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곡백화가 우리 그 화창한 가을날에 이렇게 시장님, 그 다음에 연구소장님, 역장님, 그리고 우리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저희 아파트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주신 적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오늘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그런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처음 이장을 맡았어요. 근데 또 시장님도 방문해가지고 무궁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제가 항상 그 시청자 홈페이지로 오면 시민이 주인이다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께서 이렇게 주민들의 소통을 위해서 보신 예정을 불구하고 이렇게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 시장님 오시는데 큰 잔치를 해서 정말 성대하게 맞이해 주고 싶으신데, 코로나가
하루가 왜 왔냐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유 정말 그 자리도 불편하신데 오늘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먼저 이제 저희 아파트 현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한팔리는 대지 면적이 12,924평방미터고요. 약 3,910평입니다. 그리고 23평 아파트가 145세대고요. 30평 아파트는 194세대예요. 그래서 총 349세대로서 1998년 8월에 사용검사를 맡아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가 23년 됐어요. 그리고 전세 입주민은 1128명 정도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여기가 학교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인원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수승고가 있어가지고 인원이 정확히 체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이 돼 있고요. 또 시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거는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육장님을 저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시장님이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그 행정을 하셨다고 너무 사람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두 분의 앞날에서 이번에 승강대 교체하고 CCTV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까요?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아파트들 지금 이제 지원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악해보면 대당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걸 다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만이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태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아, 저희가 아까 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349세대에 주차 면적은 309개면 뿐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해서 하는데요. 그 최소 한 1억 5천 이상은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일단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고 우리 찾아가는 건데 해결하는 거죠. 저희 아파트 들어오는 진로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출입구가 혼잡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여기 뒤쪽에 후불이 있는데 거기를 좀 개방을 해달라 하는데 거기가 개방을 하려면 학교를 많이 다녀야 애들이 그리고 또 위험해요. 차가 다니려면 골목길은 뭐 차량 다니기에는 불편하나요? 아, 예, 많이 다닙니다. 저희가 이용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그 저기 거평 아파트, 이승 아파트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저쪽 도로로 다니면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파트를 해서 이쪽에 주변에 학생들이 저희들 노인장은요. 예. 바닥이 지하 주차장으로 맞다 있어가지고 맞다 있고요. 또 이거 저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고 단일창이 돼가지고 여기. 예. 단일창이 돼가지고 난방거리 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양산. 네, 효양산 그 뭐 개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뭐 찬성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 대부분의 이쪽에 아파트 주민들은 그쪽이 개발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공기를 그쪽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러 효양산을 가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만 되면 정말 삭막한 그런 부바으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자기가 서명받으러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해시고 이제 이런 거예요. 말씀도 죄송한데 이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을 지금 많이 이제 공원 부지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땅이 개인 우리 시 땅이 아니라 개인 소유인데 그걸 사야 되는데 예, 설거공원도 사야 되고 여기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돼. 돈이 모자라니까 공원을 만들고 싶은데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일부를 짓고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땅이면 그냥 놔둬도 숲이 좋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싶은 거 그걸 더 좋아해서 보라는 게 아니라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니면 풀어주면 이제 각자가 다 개발을 해버리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개인 땅으로 돼버리면 네.
아파트 짓고 싶은데 다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근데 다 사면 좋은데 다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시민들이 좋아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건 뭐 2010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아, 만약에 이게 저기라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 끌고 알았어요 해놓고 나면 나중에 오면 1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어떻게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는 너무 높게 짓는다 그러니까 야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저기 국민권익위 또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조정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녹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그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야 공원이 하면 좋은데 거기다 아파트를 짓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아, 그러니까. 휴양산에는 시유지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없어요? 아, 시유지 일부 있죠. 있죠? 예. 제가 이건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이제 그게 일부가 아니라 전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죠. 문제예요.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 설봉공원도 그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넓어요. 그 땅이 그렇죠? 거기다가 저 구학공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이 그 복가천 그 옆에 수변공원 한 150m를 쭉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땅을 다 사야 돼요. 여기 장록공원 그냥 이거 이 돈을 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의단님도 계시지만 네. 할 수 없는 부분은 이걸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아까 그와 같이 그렇게라도 하고 해야 되나 아파트라고 짓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할 건가. 걔들 사업성이 안 나오면 또 안 하겠다고 하고. 예. 우리도 너무 많이 내주면 또 시민들이 뭐야 특혜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 그런 거 봅니다. 그래서 묶을 수는 없으신 거네요. 공원 이름 묶을 수는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묶어놓은 게 너무 오래돼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의 땅이에요. 산이에요. 그렇죠? 네. 공원 부지를 묶어놨어요.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다. 그럼 땅값을 빨리 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0년이에요. 20년이 지나도록 땅값을 안 주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해버렸어. 예. 네. 그러니까 전국에 226개 시군이 있는데, 아, 우리 돈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그럼 공원도 다 없어지면 시민들이 난리가 날 텐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래? 그럼 돈이 없는 시군은 그 회사가 돈 있는 회사를 끌어들여서 일부 개발하게 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서 이제 그걸 민간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거냐, 아니면 풀어줄 거냐, 아니면 돈을 어떻게 뭐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지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살림이 우리 가정살림 하는 거와 똑같아요. 네. 1,000만 원 말고 500만 원 벌어오는데 한 달에 700만 원을 써야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든지 200만 원어치 아니면 200만 원 빚을 내든지 아니면 저 누구한테 저기한테 해서 이렇게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해. 네. 그런 문제다를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정중호철 위원장님이 부활의 회의 때 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등산로에 에어가 없잖아요, 저희. 에어건. 네, 에어건. 그게 없어요. 그래서. 휴양산. 아, 지금 공사하고 있고. 공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네. 왜 그거 안 했느냐. 그래서 요즘 수질가무주 그런 것도 묻어오고 그러니까 그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대한 빨리 하셔서 목사님 취임하고 나서 허물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달 안에 완료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저희 이번 시민 구발 의장님께서 구발은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날 구발 읍장으로 발령 받은 김학의입니다. 네, 네. 이렇게 과분에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부발에서 지금 세 번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부발이고 지금 사는 데는 신안이 청구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안 아파트가 이 성구가 생기기 전에 부발의 가장 퀄리티가 좋은 아파트였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천혜평 이장님이나 임명호 이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다. 근데 퀄리티가 좋은 아파트라 그랬는지 건의사항이 거의 없었던 아파트였었거든요. 그동안?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조금의 보조사업을 한 것 이외에는 지원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래서 저희가 효양산 등산로 정비 사업을 시에서 1억 원을 주셔가지고 지금 아까 이장님이 말씀해주신 에어건이나 뭐 야자매트나 뭐 이런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 마을과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4억 4천만 원을 도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하 2교부터 변전소 앞까지의 거리가 노후되고 어둡고 돼서 이용이 불편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완료가 되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라 그렇게 약속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신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셔서 세 분이 사업을 한 사항이에요. 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연락을 드려서 다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정 청호 공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은 다 받았는데 2016년도에 선정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걸 빨리 해야 합니다. 난방비도 많이 들어간다. 난방비도 많이 들어간다. 후문 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역대 제가 알기로는 신한 아파트에서 안 하셨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여기를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공사비는 별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고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사항은 이장님을 통해서 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는 김여민 주무관이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시 마을 국민지팀의 김여민 주무관입니다. 저희 이제 마을 공동체는 이제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이제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의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올해 이천시는 총 38개의 마을 공동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중 이제 부가읍에 소재한 마을 공동체는 5개소로 순복을 만드는 사람들, 베리고 초록 날개, 우리 동네 음악리, 이천 청년연합공사단, 가자일이 태우빌라 발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고요. 이제 이 중에 우리 동네 응암리는 이제 현재 주민을 위한 비대면 원예치료 학원 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천 청년연합공사단은 사회초년생 정신건강을 위한 힐링 아트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천시는 매년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마을 공동체를 선정해서 홍보비, 인쇄비, 소모품비, 강서료 등 프로그램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마을 환경 정화를 위한 쓰레기 수거 활동, 꽃 심기, 동네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긴장 당근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행복 공동체 지원센터에 방문 주셔서 상담 바랍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마을 공동체 지도에 센터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 활용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그 공동체 사업을 소개해 주신 김여민 주무관이 조곤조곤 설명을 되게 잘해 주세요. 저희 공동체 센터도 설공공원에 그 센터가 새로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연락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요. 더 하실 분이 저희 오늘 꼭 하실 거는 다 하셨나요?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님 예.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이제 생활하시면서 불편이라 이게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에 따라서 우리 그 신한 아파트 주민들의 그 삶의 질이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먼저 말씀 주신 게 이제 뭐 가격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는 것부터 네, 승강기부터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이 이제 재정 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의장님 나오셨지만 의장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당 1,000만 원씩 하라 그래 조례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박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그 큰 부분들이 해결되면 아까 뭐 자동 충당금이 이제 해서 모아놨던 건데 한꺼번에 그렇게 쓰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CCTV하고 우리 시에서도 또 지원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잘 찾아볼게요. 그래서 요 불편들을 한꺼번에 뭐 다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부족하면 좀 다음에 하고 해서 여기 이렇게 불편들이 다 제거가 되어져야 살아가시는 데 편안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찾아뵙던 거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아마 우리 아파트 증포동 신한 아파트 비슷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좀 잘 챙겨서 지금의 그 불편들이 하루빨리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안 주셔도 저희들이 좀 챙겨서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또 말씀드리게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쨌건 말씀 주셨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